아주 모시기 어려운 이렇게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텔을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엄청 이제 잘하고 증명된 분과 함께 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네.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주겠어요. 아, 제 소개는 네, 네, 네. 남자홍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간이 굉장히 러프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네.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 이 부산진 시장 안에 과연 갤러리가 그렇죠.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딘지 내비게이션은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어디지? 하고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이제 시장 한가운데 있는 공간이구나. 이야, 일단 위치부터 너무 독특하고 색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데 오래된 낡은 범일 가옥의 느낌이 어? 예상한 것보다 더 재밌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3층 공간을 보는 순간 낡은 이 나무벽이라 그러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나무벽이죠. 네, 이런 그 오래됐고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실제로 곰팡이도 조금 있는 벽도 있고 벽지가 찢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들은 그 공간을 보면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전시 기획도 생각이 나고 작품을 어떤 식으로 DP를 해서 관객과 소통을 할까라고 어떻게 보면 변주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공간의 변주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여기서 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할 수 있겠다. 기존에 내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부터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딱 오픈을 할 때 네. 아예 이거를 흰색으로 덮어버릴까? 또 선택지가 몇 개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전시공 그랬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했었으면. 맞아요. 맞아. 이게, 네. 이게 저희의 층고와 층고와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을 해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나무 그리고 네. 타일 맞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보면은 그냥 천장이 아니라 그게 진짜 옛날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천장들이고 거기 올라오는 계단들의 계단을 보셨겠지만 보면은 거기 엄청 그런 작은 옥들이 박혀있는 계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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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주방 쪽에 가면은 그런 타일들도 그 손톱만한 것들을 다 수공으로 붙여서 만든 타일인데 요즘에는 없는 그런 저는 양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근대 양식이 남아있는 거를 좀 살려서 조금 이거를 결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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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가면서 어떻게 좀 재밌게 전시를 할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있고 각 방마다 다른 재미있는 소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면 더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잘 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된다면 겨울이라고 들었는데 겨울은 네. 또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더 재밌겠다 이 생각은. 저는 그런 작품이 또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감상을 하려면은 네. 또 그 공간의 온도와 네, 또 그렇죠. 또 이제 감상 영향을 미치는데 또 겨울에 또 잘 어울리는 작업이시지 않나. 의외로 또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 제 작품을 뭐 다 여름에 하자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겨울에 겨울이 훨씬 또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제일 로맨틱한 겨울이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재밌네요. 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이제 네 다 이제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짧고 가볍게. 네네 가볍게. 또 인사 정도만.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남상원 작가님과의 그런 아주 흥미로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